이제 이어드릴 경기는 100m 여자 중학교부 결승전이 되겠습니다. 자, 선수 소개가 있습니다. 1레인입니다. 인화여자중학교의 허승채 선수입니다. 2레인 경기 시곡중학교의 김현진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3레인에는 인천의 인화여자중학교의 오소희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4레인에는 경기 덕계중학교입니다. 최은경 선수. 육상자매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5레인 전남체육중학교의 이은빈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6레인에는 경기 철산중학교의 황세정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7레인에는 인천의 인화여자중학교의 김수현 선수. 자, 파이팅 외치는 모습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네, 여자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오소희 선수요. 네. 3레인에 8레인 선수가 소개되네요. 네, 대구 경명여자중학교의 전서영 선수까지 총 8명의 선수가 소개를 마쳤습니다. 자, 3레인의 오소희 선수, 인하여자중학교 네. 오소희 선수는 올해 중학교 1학년입니다. 네. 중학교 1학년인데도 올해 그 중구연맹 해장배대회 금메달을 땄고요. 네. 그때 최은경 선수가 은메달을 땄거든요. 네. 자, 3레인과 4레인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3레인에 오소희 선수가 나와 있고 4레인에는 최은경 선수가 있습니다. 긴장되는 상황, 100m 여자 중학교부 결승전 출발했습니다. 자, 최은경 선수 스타트는 조금 빨랐죠? 네. 자, 스타트 이후에 자, 쭉쭉 치고 나오는 이은빈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은빈입니다. 전남체육중 이은빈 엄청난데요. 이은빈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전남체육중학교 이은빈 선수. 네. 아, 올해 2관왕이었거든요. 네. KBS대하고 춘계중구대 2관왕이었는데 이은빈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을 합니다. 아, 이은빈 선수 100m 여자 중학교부 결승에서 여왕으로 등극을 하는 순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은빈 선수는 올해 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하는 거죠. 네. 아, 아주 좋은 그런 기록들을 쏟아내고 있는 전남 체중의 이은빈 선수. 자, 오늘도 금메달을 수확했습니다. 자, 공식 기록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은빈 선수가 금메달, 최윤경 선수가 은메달, 그리고 김수연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합니다. 자, 이은빈 선수는 올해 시즌에 본인 최고 기록이 12초 42인데 네. 12초 34로 기록을 단축을 합니다. 본인 기록을 당겼어요. 네. 네. 자, 이은빈 선수가 40m를 지나면서부터 혼자 단독 질주가 나왔죠. 네. 자, 이은빈 선수의 질주를 막을 선수가 오늘 없었습니다. 자, 엄청난 질주. 놀라운 속도를 보여주면서 전남체육중학교의 이은빈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합니다.